네,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찬 헤비메탈 밴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룹이죠. 스트라이퍼의 대표곡이라고 할수 있는 To Hell with the Devil이라는 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찬 메탈 밴드 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목의 곡인데요. 일단 곡 구성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템포도 빠른 편은 아니겠고요. 우선 크게 벌스, 코러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기타 리프 위주의 연주보다는 단순한 코드 진행 위주의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서 헤비메탈 입문곡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타 솔로에서는 연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투 기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화음 연주가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백킹 트랙에서는 제가 기타 2와 3를 미리 녹음을 해 놓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악보상의 기타 파트 1을 연주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부터 먼저 듣고 오실 텐데요. 이곡 역시 반음씩 낮춰서 튜닝을 되어 있습니다. 원곡에서는요. 하지만 연주 편의상 정튜닝으로 해 놓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기타 파트 1을 연주를 한 거죠. 자, 그럼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선 1, 2, 3, 4, 1, 2, 3, 4, 1, 2, 3, 4. 그리고 17프렛 슬라이드로, 그리고 15프렛. 자, 근데 처음 두 마디는 비브라토 없이 간 거죠. 그리고 2번 선부터 비브라토. 2, 3, 4.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디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해머링 풀링 슬라이드가 연결된 프레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엔 슬라이드로 가죠. 자, 이런 식인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그냥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연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 해머링 풀링 슬라이드 하는 음들이 명확하게 다 들릴 수 있게 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자도 지금 3에서 15프렛 여기를 맞추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1, 2, 3. 자, 바로 이 부분이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반음 밴딩이 나오죠. 그리고 13프렛으로 이동한 다음, 자, 이렇게 해머링인데 꾸밈음이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연주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네 마디, 여덟 마디 진행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똑같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워코드로 세 번째 마디까지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벌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마디만 잠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2, 3, 4, 1, 2, 3, 4. 자, 이 부분은 살짝 피킹 하모닉스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벌스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연주 듣고 오실게요. 벌스 코러스까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2절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1절 도입부에서는 기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덟 번째 마디째부터 들어오고 있죠. 1, 2, 3, 4, 1, 2, 3, 4.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의 팝뮤트를 사용한 연주가 나오고 있죠. 팝뮤트를 넣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잘 구분해서 연주를 해줘야 되겠죠. 자, 보통 주로 두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스네어가 들어가는 박자째마다 팝뮤트를 풀고 코드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렇죠? 2하고 4에 팝뮤트 없이 연주를 한 거죠, 방금. 아, 그리고 G로 갔다가 마지막엔 짧게 끊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러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F부터 그리고 인트로에서 나왔었던 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G로 갔다가 마지막은 이렇게 A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2절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2절 연주도 듣고 오겠습니다. 2절에서도 1절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2절에서는 도입부부터 기타가 바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낼 때도 네 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만 이제 끌다가 바로 이제 기타 솔로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 다음 바로 기타 솔로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기타 솔로 듣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기타 솔로에서는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만큼 좀 순발력도 많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겠고요. 그래도 천천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12프렛 풀링으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새끼손가락과 검지 그리고 중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리듬은 전부 다 16분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씩 풀링이 16분음표 3개씩 묶여져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번째 박자에 맞추는 연습을 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이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메트로놈 틀고요. 2, 3, 4. 자, 이번에는 좀 빨랐죠? 조금 천천히. 2, 3, 4. 자, 다시요. 3, 4. 자, 이렇게 네 번째 박자에 딱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마디까지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3, 4. 자, 두 번째 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박에서 풀링 대신에 10프렛으로 이어진 거죠. 자, 3, 4.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피킹 할 때는 여태까지 전부 다 다운 다운으로 했었지만 여기서 업이 한번 들어갔죠. 업 다운. 자, 이런 식으로 피킹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마디 보겠습니다. 17프렛부터죠. 자, 이렇게 음길이 짧게 끊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프 밴딩으로 두 번 넣어주시고요. 아, 그리고 16프렛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마디는. 근데 여기는 자, 이런 식의 6연음 진행에 디미니시 스케일이 사용된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16프렛부터 해머링, 풀링, 그리고 자, 피킹으로 다운, 업, 다운 한 거죠. 그리고 2번 선에서 자, 15프렛부터 해머링, 풀링인데 이번에는 업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운, 업, 다운. 자, 다시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레이즈예요. 근데 마지막에만 자, 이렇게 16분음표 두 개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해머링 풀링 할 때 자, 뭐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게끔 해야겠죠. 음길이 일정하게 연주해 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같은 프렛 2번 선으로 옵니다. 이렇게 약지로요. 그리고 자, 여기는 좀 와일드한 비브라토인데 그러니까 하프 밴딩을 일정하게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리겠군요. 아, 그리고 13프렛을 이동해서요. 자, 여기도 해머링 풀링 슬라이드를 사용한 레가토 프레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저 16분음표 음길이로 되어 있죠. 그러다가 자, 마지막에만 저렇게 3위단으로 되어 있는 것만 잘 주의해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프렛으로 와서요. 자, 새끼손가락으로 운지한 다음 여기부터는 전부 다 피킹으로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진행이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3번선 5프렛에서 끝날 수 있겠군요. 그리고 14프렛 1프렛 아 4프렛으로 1프렛 이동해서 자, 이렇게 꾸밈 해머링 중요합니다. 저런 것들도. 그리고 올라와서요. 15프렛까지 여기는 밴딩하고 릴리즈까지 다 들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꾸밈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2프렛까지 슬라이드로 그리고 1번선 22프렛 밴딩하고 그 상태에서 반음을 더 올린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요. 자, 여기는 전부 다 6연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머링부터요. 자, 이렇게 이제 한 마디가 됐죠. 그 다음 마디는 자, 이렇게 약간 리듬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풀링, 그리고 두 번째는 풀링하고 5프렛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2번 선에서 풀링 두 번 슬라이드까지 해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밴딩.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마디로 이어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3프렛에서 밴딩하면서 다음 마디로 온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자, 중간에 한번 개방현이 있었습니다. 풀링 했을 때요. 그리고 자, 이 부분도 4번선에서 개방현이 한번 나왔죠. 풀링 하면서 5번선 3프렛 밴딩 당연히 밑으로 해줘야겠죠. 그대로 약지로 5,4,3. 자, 그리고 20프렛까지 슬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밴딩 한 거죠. 그리고 1번선 밴딩 했을 때도 20프렛 하고 2프렛 옆으로 그냥 이동해서 다시 밴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대로 약지로 이동해서 20프렛에서 이제 마무리.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디는요. 자, 이렇게 24프렛까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프렛에서는 한음 반 밴딩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코러스로 이어지기 전에는 처음에 반박자 쉬고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솔로가 끝나고 나오는 마지막 아웃 코러스가 있죠. 자,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연주 영상으로 대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백킹 트랙 잘 들으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